마법으로 막을 수 있지. 어머, 손들어. 어? 그거는 못 움직이게 할 수 있어. 손들어 잠깐만. 그렇지만 네가 이 잠깐 시간 동안에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거야. 살아났다. 어떤 세계를 만들어줘야 애들이 재밌게 놀더라고요. 네, 마법 세계관. 오우. 세계관을 좀 넓혀주기 위해서 지금 네가 보지 못하는 어떤 마법의 세계들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애가 또 혹하거든요. 맞아. 예, 그래서 그런 세계에는 뭐가 있지? 그게 다음 날까지 시리즈로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가끔씩 이제 아이들은 이런 근육 같은 소근육 같은 걸 많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공던지기라든지 받기 아니면 뭐 가끔씩은 이제 체력 훈련도 시킵니다. 윗몸 일으키기나 뭐 푸시업 같은 것도 시키고. 와, 좋은 팁이다. 써먹어야겠다. 요즘 애들이 운동이 부족해요. 맞아. 그래서 저런 거 해야 돼요. 아, 나름 체계적으로 좀 하시네요. 아, 전 육아는 관심이 많거든요. 이따 창문을 쳐. 어디야, 어디야? 어, 뭐야? 뿅! 어? 오, 공부까지. 졸려. 어? 벌써 졸려. 졸리다고? 졸려서 짜증내는 거구나. 그럼 여기 좀 일로 와서 좀 누워 있어. 어? 너 너무 오바해서 그래 지금. 일로 와, 일로 와. 잠깐 쉬어.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약간 꽃잠 자고 이제 일어나서. 되게 잘 놀아주신다. 그러게. 약간 헐크 같은 거죠. 뜯고 들어가는 거지 이제. 지렁이면 쫓아간다. 나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 우와, 오빠 여기 뭐예요? 나는 맥주 한잔을. 악마의 편집이네. 히카에서 맥주를 마셔? 상상도 못한 일이야. 자, 결혼하고 싶은 남자 1위에 이어서 같이 놀고 싶은 아빠 1위는 과연 누가 될 것인지. 조우종이냐, 오상진이냐. 다들 누구 뽑으시겠어요? 너무 어렵다. 진짜 어렵다. 둘 다 별로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아, 왜 별로지? 아니, 왜냐면 오상진 아빠는 계속해서 사자성어 얘기할 것 같고. 여기는 충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보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려요. 저는 그러면 조우종으로 갈게요. 몸으로 놀아주니까. 몸으로 놀아주니까. 1등! 1등! 야, 상진아, 안 된다, 너 나한테. 넌 나한테 안 돼. 와, 결혼하고 싶다. 남자. 그래, 이게 마음이 편해, 우리도 다. 내가 지금 소리야, 또 이런 식으로 하고 져준 것처럼 할 거지. 네가 졌어. 져준 게 아니야, 상진아.